쌤이 이제 뭐 베트남 가면 또 여기 좀 썰 좀 풀어야지. 네. 좀 샀어요. 명품 좀 샀어요. 명품 좀 시원하게 샀어. 쌤 요즘에 돈 좀 벌었어요. 벌어가지고 명품 좀 샀어요. 그래서 이제 개인 한도로 5,000달러 이하로 5,000달러 이하로 이제 듀티풀을 살 수 있는 거야. 5,000달러. 5,000달러 500만 원이에요. 알겠죠? 쌤이 한 4,000달러 샀어요. 4,000달러 제가 샀어요. 샀어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600달러까지가 면세예요. 600달러까지가. 그럼 나머지는 세금 내야 돼. 들어올 때 있죠? 세금 내야 돼.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. 신고 안 하고 몰래 들어온다. 쌤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양심이 높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는 거. 자진 신고. 자진 신고. 알겠죠? 자진 신고를 해요. 어? 자진 신고하면 약간 세금을 깎아 주는 거야. 근데 쌤이 기대했어요. 혹시 내 제자가 거기 관세직이죠, 관세지. 혹시 제자가 있을지도 모른다. 어? 아니면 내 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 이름을 다 대가지고 혹시 그 선생님 제자였느냐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지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세금을 한 거의 한 70만 원 내야겠다고. 알겠죠? 그래서 딱 갔어요. 가는데 공무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친절하더라. 일어서 가지고 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세금 내주니까 되게 친절하더라고. 알겠죠?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 신고서 딱 제출하니까 아이고 많이 사셨네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네 가지인가를 이제 썼어요. 근데 두 개를 날려주는 거야. 제가 말하기도 전에 혹시 누구 선생님 제자입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두 개를 지어주는 거야. 자진 신고했다고 했죠?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야. 두 개 날려준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. 원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 누구 제자냐고. 알겠죠? 그래서 깎아줘가지고 거의 한 반토막 났어요. 그래서 세금 30만 원 냈어요. 알겠죠?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, 여러분들. 알겠죠? 그래서 딱 해가지고 고지서 주더라. 고지서 30만 원 내시라고. 인사도 잘하시고. 아 제가 역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너무 좋다. 일을 출중히 잘하고 있다.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알겠죠?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. 근데 쌤인데 베트남 출국할 때 있죠? 출국할 때 이제 출국 심사 받잖아요. 베트남 그럼 이제 출관지 공무원 있잖아. 와, 그 새끼 인상 졸랐어. 이렇게 하는 거야. 껐딱껐딱했죠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야. 기분 나쁘게 새끼가 쌤 나이 42살인데 새끼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새끼가.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욕했겠죠. 야, 개새끼 어린놈 새끼가 손가락질 안 했겠지.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오라는 거야. 제가 저 신짜오로 제가 거긴 빨갱이잖아. 빨갱이 공산당들이잖아요. 신짜오 제가 그랬죠. 신짜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. 출관지 공무원이 쳐다보지도 않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웃음을 지셨죠. 그랬더니 이 새끼가 제 여권을 보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 거야. 막 이렇게 하더니 끝났죠. 도장 찍고 던져버린 거 나한테. 이렇게 옆에 여기 제가 서 있는데 던진 거야. 나 흥분했어. 여기다 여권을 던지더라 이 새끼가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. 아 졸라 기분 나쁘더라. 빨갱이 새끼들. 아 죄송합니다. 이게 마인드죠.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제가 느꼈죠. 아 이게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차이점이다. 알겠죠? 베트남 아직 멀었구나. 근데 딱 우리나라 들어와서 관세 신고하러 왔더니 하, 너무 친절한 거야. 아 이게 자본주의다. 알겠죠? 자본주의 짱. 죄송해요. 갑니다. 재미없었네.